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환영의 삼화 입구에서 끝냈었고요. 지금 환영의 사막에 들어와 있습니다. 일단 여기 깃발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첫 번째인데,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. 일단 오카리나로 시간을 좀 바꿀까 해요. 태양의 노래를 써서 낮으로 바꿔주죠. 입구로 돌아왔네요. 아무튼 아까보다는 시야가 좀 더 좋아졌을 테니 가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계속 바닥에 부딪히는 모양인데, 나무 되나? 안 되네요. 또 될 것 같아. 좋았어. 넘어왔습니다. 미세 조정이 좀 힘들어서 결집판은 뭐지? 상인이 있다고 하네요. 나비는 뭐 어차피 안돼 안돼. 이런 여기 다시 와 해야 되다니. 걸리네요. 좀 위치를 바꿔서 됐다. 나비는 뭐 계속 아는 사람을 찾아봐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찾아볼 생각 없고요. 아, 또 안 됐네. 카펫에 올라가는 것부터가 고비네요. 고비 몇 번째인지. 이거 상인 뭐 쓸데없는 거 팔고 있을 테니까 그냥 가죠. 전에 못 본 것 같아서 가보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것 같아요. 뭐 아무튼 여기 깃발 따라서 계속 가고 있고요. 아마 길을 벗어나면 처음 입구로 돌아갈 거거든요. 여기는 끝난 것 같고, 여기 지하가 뭐가 있어 보이니 떨어졌습니다. 범위 증표 얻었고요. 많아. 요 정도 있었네. 일단 여기 지금 화로 불이 꺼있으니까 불의 화살로 한번 켜볼게요. 마나를 좀 소비하는
아깝긴 한데 왜이걸 바뀌었어. 역시나 보물상자. 뭐가 나올까요? 오, 자주색 루피. 일반화살로 다시 바꾸고요. 지금 저 진시대 눈이었나? 저거는 써야 되니까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. 올라가 보죠. 도령을 만날 수 있다. 유령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유령 잡으면 뭐 주나 궁금하긴 하네. 공격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. 그쵸, 인도령인데 잡을 수 있으면 좀 그렇죠. 좀 벗어나면은 입구 쪽으로 다시 가게 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인도령을 잘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. 만화가 안무지를 하면 좋겠는데. 저 앞에 깃발이 있긴 있는데 왜 저기 옆으로 돌아간 거지? 끝인가 보네. 지금 구간 끝났고요. 거대 사신상. 지금 모래라서 좀 느려졌던 것 같고. 이게 딱 봐도 폭탄을 쓰라고 있는 것 같은 나무 두그루 가 있으니까 써볼게요. 열렸다. 들어가죠. 대종의 샘이 나왔는데 오카리나가 필요하네요. 화살이랑 꺼내고 오카리나로 젤다의 자장가. 요정님이 뭘 주실까요? 마령 늘려주려나? 마법의 아이템. 마력이나 늘려주지. 뭐 아무튼 내래 사랑 이라는 방어 마법을 배웠습니다. 내 대요정 만나는 것보다 그냥 요정 버프 받는 게 더 편하니까 올 일은 없죠. 일단 정면이 사신상인데 왼쪽 뭐가 있어 보이니까 가고 있습니다. 뭔지 따라와. 뭐지?
허수아비 노래 불러볼까요? 반응이 없네요. 시간의 노래. 또 반응이 없네요. 일단 앞쪽에 오아시스 같은데 말라이스니까 폭풍의 노래를 불러서 한번 물을 채워볼게요. 네, 계속 바람의 노래라고 나오네. 오, 요정이 나왔으니 잡아드려야죠. 원래 곤충도 한 마리씩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있어요. 요정 두 마리 다 잡았고요. 오카리나랑 화살을 다시 세팅했습니다. 하트 다 찼으니까 볼 일 없어요 이제. 되었네요. 일단 왼쪽에 뭐가 있나 봤는데 시퀘스톤인 것 같아요. 필요 없어요.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에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나키모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. 무시하고요. 아, 여기 어릴 때도 어린이 때도 와야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. 치울 수가 없는데 어린이 때 와서 팔찌를 얻어야 되나 봐요. 이벤트가 나오는 걸 보니 노래를 알려주시려나 봅니다. 화면은 계속 가려지고 있네요. 과거, 현재, 미래. 우리 때 여기 오기 힘드니까 노래를 알려줘야죠. 혼의 진홍구. 아이고, 틀렸네.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. 부인 어릴 때 좀 보이더니 길 안에 또 안 해주십니다. 노래 배웠고요. 그러면은 시간의 신전으로 가서 어린 링크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였나? 아닌데. 아니네. 아, 이거다. 시간의 신전으로 돌아가고 있고요.
그나저나 지금 녹화하는 거는 마이크가 정상인지 모르겠네요. 지난번 거는 꺼내보니까 그러니까 녹화한 걸 꺼내보니까 잡음이 엄청 들어가 있어서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것도 그러면 좀 힘든데 아무튼 혼의 신전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신상으로 돌아왔고요. 쟤네들은 뭐 일직선으로 딱 가는 애들이라 살짝만 틀어주면 안 맞네. 아무튼 들어왔고요. 왼쪽은 어차피 못 가니까 왼쪽 입구에 웬 아가씨가 아무것도 아니야. 아니야. 도적이라고 합니다. 이상한 이름이라고 하네요. 주인공인데. 은장갑. 목표로 하는 게 지금 은장갑인데. 줄 수가 없겠죠. 제가 써야 되니까. 링크가 갖고 나를 예정입니다. 일단 들어가 보죠. 들어가자마자 한정이 보이고 있고 박쥐가 올 것 같은데 역시나 오네요. 한 마리. 방패 탔어요. 아, 이런. 소중한 방패님이 타셨네요. 일단, 잠겨있네. 박쥐부터 다 잡죠. 여기 뭐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. 것보다 저 앞에 있는 석상을 부셔주도록 하죠. 하나 더? 뭐야 왜 저기서 터지겠다. 같이 맞긴 했는데 일단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. 헐. 방패를 장착해야 될 것 같네요. 죽겠죠. 어린 아이지만 체력이 좋죠.
맞고 좀 맞아주지 않으려. 그러잖아, 하트가 몇 번씩 나는 거지. 보내드렸고요. 일단 저기 스위치가 보이는데 저 스위치를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멀은 건가 가까운 건가. 꺾이지. 좀 더 뒤쪽에서 해볼까요? 가까운 거 멀은 건가 봅니다. 뒤쪽으로. 아니 너 말고 방해꾼이네. 이번엔 뒤쪽으로 도는 것 같은데. 네, 그러면은 살짝 좀 더 뒤로 가서 뭐지? 왜 안 맞지? 좀 앞인 건지 뒤인 건지 알 수가 없네. 부딪히는 걸 보니까. 아우 진짜 이 녀석. 아 드디어 맞았네요. 때려줍니다. 맞으면서 하트 회복은 뭐지? 오 데크 방패 다시 얻었고요. 옆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문이 잠겼네요. 앞쪽에 뭐가 나왔는데 요거는 아이고 아이고 너 왜 계속 떨어지니. 일단 아이고 또 떨어지네. 하트가 남아나질 않네요. 여기 좀 야야야야야야 진짜 하트가 남아나질 않는데. 항아리를 좀 미리 깨고 건너가자. 야야야 왜 또 부딪혀. 아 진짜 아 죽었네요. 요정 버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고요. 오 풀로 찼네. 여섯 칸 정도 아니었나? 일단 저 뒤쪽에 항아리도 깨놓고 건너왔습니다. 드디어 일단은 부메랑이 거리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새총 세팅하고요. 아이고 뭐 이렇게 쏴대. 저 녀석은 불로 태워 죽이는 건가 봐요. 아무튼 성공했고 떨어지면 왠지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심히 넘어가야 되겠습니다. 옆방으로
위해서 뭐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확실히 뭔가 그림자가 커지네요. 떨어지는 것 같고. 어디 갔어? 아, 이거 좋네. 잡아주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그림자가 안 생기네요. 일단 저 은색 루피 다 먹고 고민하도록 하죠. 지금 밖에 뭐야? 손이 안 떨어지는 걸 보면 이제 안 나오나? 일단 괜찮은 박진 녀석들을 먼저 좀 잡을게요. 그 다음에 나뭇가지 세팅하고요. 떨어지네. 야야야야 어디가? 아. 박쥐 초기화. 구매라고 잡아주면 되니까 이건 괜찮은데 박쥐가 계속 나올 텐데 귀찮게 됐어요. 이쪽 또 한 마리. 잡았고요. 저 녀석은 두 대 때려야 돼서. 됐습니다. 일단은 저거 불 붙이는 거 끝났으니까 폭탄으로 다시 바꿔줄게요. 근데 죽을 예정이 없었는데 죽어버려가지고 요정 한 마리가 사라졌네요. 반대쪽 방만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. 가운데는 아직 안 갔으니까 들어왔고요. 박스를 보시면 아이템. 일단 좀 시간이 약간 이른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